삼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 165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5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4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정사월 경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경금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 되겠습니다. 오행이라고 했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다섯 가지 오행, 즉 우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말하는데 그중에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쇠라고 하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숙살지기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숙살기라고도 표현하고요. 얘는 뭐냐면 가을의 기운이죠. 가을에 엄숙하고 조금 얼음이 얼 정도의 냉혹한 한기는 아니더라도 조금 소름이 오싹 돋을 정도의 그러한 기운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 숙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방향은 서쪽을 뜻합니다. 서쪽. 물론 이제 신유술, 신월, 유월술월이 이제 서쪽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신은 남서쪽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는 정서쪽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술은, 그 다음에 북서쪽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유술이 서방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이고, 주관하는 신은 백호가 된다. 이거는 이제 오행에서 이제 연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이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경금은 양금이 되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행으로는 금이 되죠. 쇠를 뜻하고 숙살지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왜냐?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달리 경금, 과 다른 것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된다, 음금이 된다라고 하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미미한 차이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같은 식구이긴 하지만 같은 식구라 하더라도 뭐다 성질은 다르다.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금방 땅에서 캐는 원철과 같은 개념 또는 강철이라든가 우리가 무쇠 같은 거 있죠. 무쇠.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은 사람 손이 타지 않은 그런 자연 그대로의 그런 쇠를 말한다 해서 거칠고 좀 투박하고 강한 그러한 강철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원석을 갖다가 원철을 갖다가 순수한 금 또는 순수한 철을 뽑아서 그다음에 그걸로 기물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에 비해서 매끈하고 좀 우아한 빛 과 광채가 난다라고 해서 보석 같은 거라든가 주옥 같은 것에 비유를 많이 하죠. 여러분 예물 뭐 시계라든가 예물 같은 거 있죠. 결혼 예물 그런 거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은 강하고 거칠고 좀 투박한 그러한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신금은 매끈하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온기도 있고 광채도 나는 것과 같다라고 본다고 하면 경금이 용도 쓰임 어떤 일간도 용도가 나타나야지 그 일간의 귀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용도가 나타났을 때 귀를 얻는 것이고 또뭐 재물 그뭐저 재성의 용도 또는 조후가 잘 됐을 때는 부를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용도 제가 이 일간의 용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귀를 논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의 용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거를 하는 것은 정화라고 하는 화로서 병화가 아닙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경금의 용도가 나타나는 것인데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갑목이 있어 주어서 정화를 단련해야 된다. 단 경금이 필요한 것은 화를 필요로 하는데
상대적으로 화가 너무 왕할 수 있어요. 화가 너무 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 쇠를 단련하기 위해서 한 1000도 정도 이렇게 적당한 불의 기운이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 온도가 만도가 넘어가게 되면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소용시켜버려요. 녹여서 아예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지 나한테 귀함을 주는 것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크기의 관을 만나면 오히려 명예 훼손을 당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경금도 마찬가지죠. 정화라고 하는 것을 취용해서 귀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왕하다. 뭐 정화뿐만 아니라 병화도 너무 왕하다라고 하면 경금이 기물이 만들어서 용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녹아져서 못 쓰게 되는 것이니 이때는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왕화를 갖다가 조절할 필요가 있고, 임수는 화를 조절하기도 하고 경금을 세진하는, 세척하는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니 경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화만 있어서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화가 적절해야 되는데, 너무 그 화가 많아지게 되면 수로서 그걸 적절하게 조절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차 온도가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차 온도가 올라가죠. 100km 달리고 고속도로에서 100, 뭐 이상, 뭐 적정 온도가 있겠지만 100, 뭐 한 40km 달렸다고 하면 엔진이 과열이 됐죠.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냉각수가 필요하죠. 냉각수. 뭐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공냉식, 뭐 공기를 가지고 냉각시킬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오토바이도 좀 비싸면 물로 냉각을 시켜야 냉각수가 필요하죠. 그 냉각수가 있으면 적절하게 엔진의 온도가 과열되지 않도록 통제시켜 줄 수 있지만은, 냉각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차 엔진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퍼진다라고 표현하죠. 이 경금이 화가 적정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임수로서 냉각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금은 보석과하기 때문에 다시 화로서 신금을 단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금이을 가지고 정화로서 단련한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반지를 몽땅 뺏어다가 불에다 놓고 달궈서 녹여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혼 반지의 의미는 없어졌죠. 물론 그 금을 가지고 다시 반지를 만들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신금으로서 예물 반지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래서 신금은 그걸 갖다가 임수로서 똑같이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금은 정화, 신금은 임수를 쓰는데 경신금 모두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임수를 필요로 한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월령 월지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이 월주의 지지,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요하다. 이 계절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왕세와 한열은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자, 오늘 월 영은 4월입니다. 4월은 절기가 있죠. 임파와 소만으로 구분이 되는데, 입파가 되어야지만 진월에서 4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큰 틀에서 놓고 보게 되면 임묘진의 봄에서 그다음에 봄에서 어디로, 그렇죠? 4, 5미의 여름으로 넘어오게 된다. 방향은 동쪽이죠. 임묘진은 동쪽이 되는데 사오미로 넘어오면 이제 남쪽이 된다. 그리고 임묘진은 목이 왕한 모광절이었다라고 하면 사오미는 화가 왕한 화왕절이다. 물론 4, 5미월은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모두 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가 왕한 시절은 어떠한 시절?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한 그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간이든 간에 중요한 것, 4월, 5월, 미월의 염상절에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 수가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서, 일간에 따라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데 이거는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임수를 쓸 것인지 계수를 쓸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이러한 4월에 태어난 일간이 뭐죠? 경금 일간이 태어났습니다. 자, 화가 왕한 4월이라 하더라도 사는 화왕절이지만 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화가 아니라 금의 장생 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화가 왕하지만 경금도 월령에 통근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경금이 원래 사의 통근에서 뭐 월령을 얻었다 하더라도 일간이 장생에 대해서 왕한 것보다는 뭐가 더 왕하다? 화가 더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화가 왕하면 저 화, 즉 사화는 또 병화칠 살이 되죠. 그래서 화가 금을 극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당히 화가 왕하면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금을 갖다가 소용시킨다. 소용이라고 하는 뜻은 녹일소, 녹일용 해서 녹여서 용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녹게 되면 이 금이 용도, 쓰임이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일간이 왕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정화를 취용하게 되는데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월령 자체가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 화를 갖다가 통제시켜주지 않게 되면 경금이 녹아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저 화를 통제하는 것은 뭘로 한다? 물, 즉 수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때 경금이 좋아하는 수는 어떤 수? 계수가 아닌 임수라야 한다. 왜 임수를 쓰느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수극화가 되죠. 수극화해서 화를 갖다가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물론 임수보다 화를 억제시켜서 조후하는 역할은 계수가 월등히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 계수는 뭘 할 수가 없다. 금을 갖다가 세진하는 용도는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다홍치 말하고 화도 억제시켜주고 일간 경금 너무 뜨거워져 버린 그 다음에 시커멓게 그름이 묻은 경금을 갖다가 세진하기 위해서 세척하기 위해서는 임수를 얻어야 된다. 임수를 얻으면 일거양득의 이로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계수만 있으면 조절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하는 역할밖에 안 된다. 일거양득이죠. 일거양득 해야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은 수일 것 같지만 뭐다? 그렇죠. 똑같지 않다. 임수 계수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의 쓰임과 계수의 쓰임이 다른데 일간이 경금이기 때문에 내일 신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화가 너무 뜨거우면 수를 얻는데 계수보다는 임수를 얻다. 임수를 얻으면 부귀를 얻을 수 있는데 계수를 얻으면 뭐다? 귀함은 얻지 못하고 뭘 얻을 수 있다? 부는 얻을 수 있다. 돈은 재물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중요한 거 4월에 임수를 용신으로 쓸 때 뭐가 필요하다? 4월은 화가 왕하기 때문에 화가 왕하면 어떻게 해요? 화, 다, 수, 갈이 되죠. 화가 왕하면 수가 고갈된다. 뜨거운 열기에서 증발돼서 날아가죠. 그래서 임수의 근원을 만들어 줄 필요 있죠. 금을 얻어서 금생수해서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줘야 된다. 금을 얻게 되면 경금도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금 스스로도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얻게 되는 것이니 가장 좋은 것은 지지에서 신유 금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시지로 신유금을 얻게 되면 경금도 뿌리를 얻겠고 임수도 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지지로 진토, 축토라고 하는 습토를 얻거나 하다못해 임수의 뿌리를 만들려고 하면 해수라든가 자수 정도가 있어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나 가장 좋은 것은 금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일간의 특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월령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뭐가 중요하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 꼭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여덟 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사화는 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 용양. 그래서 양화가 되는 것이죠. 양대양이 되는데, 양대양. 근데 뭐다? 양대양이 되는데, 화는 금을 극하는 관계. 월지에 있는, 월령에 있는 화가 나를, 일간인 나를 극하는 것이니까 극아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극아자는 관성이 육친이 되겠습니다. 관성은 다시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이 되는데, 편관은 칠살이라고도 하죠. 칠살 편관.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관 편관이 나를 극해주는 극아자인 것 같지만은 음양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정관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오늘처럼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얘는 편관 또는 칠살이 되는 것이니, 오늘은 어떻습니까? 양대양, 편관, 관격 또는 모두 뭐죠? 칠살 격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4월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의 장생처이긴 하지만 화가 왕하다 보니 살중 신경, 물론 신경이라고 하고 선생님 일간이 뿌리건데 왜 신경일까요? 아, 화에 비하면 일간이 약하다는 얘기죠. 신약 살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 왕한 살을 갖다가 조절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때 수가 필요하다고 그랬고, 경금 입장에서 수는 요는 식상이라고 하죠. 근데 식신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상관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자, 임수는 양대양이니까 식신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수는 양대음의 관계가 되니까 상관인데, 식신인 임수를 얻고 임수의 뿌리를 얻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봐서, 임수를 얻게 되면 식신 재살하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격국을 볼 땐 딴 거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놓고 보고요. 그 다음에 편관 칠사격 잡은 다음에 사주의 큰 흐름이 어떻게 되냐, 제사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화사를 해야 할 것이냐, 그냥 살중신경으로 머물러서 그냥 저렇게 그쳐버렸느냐, 이런 것들을 격국으로 국세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식신제사라는 구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자, 월간의 정화를 얻었습니다. 물론 경금에게는 정화는 정관이죠. 나를 관리하고 나를 통제시켜주는 법, 윤리, 도덕, 여자한테는 남편, 남녀공의 직장 같은 개념이 바로 이 정화라고 해서 정화인 정관이라고 해서 좋다고만 판단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관이라야 좋은 거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지 못하다. 그리고 월지의 칠살, 월간에 정관이 있으니까 뭐다, 이걸 관살혼잡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관살혼잡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살중신경 하게 되면 관살혼잡을 논하지 않습니다. 이건 화가 너무 왕해서 경금일간이 소용 녹아버릴 지경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를 얻어서 화를 갖다가 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정재를 얻었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재물이죠. 정재라고 하는 것, 편재라고 하는 것,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고, 인기, 오랙, 주삭, 주색, 잡기, 뭐 여러 가지 그런 노력 같은 것들도, 근면 성실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화가 왕하면 목은 목다 화식이 아니라, 화가 왕하게 되면 목은 목분 비회가 돼서 오히려 화를 생해 주게 되고, 화는 다시 나를 공격하게 되는 사주구세가 재살 태왕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다행스럽게 일지에 진토를 얻어서 경진일주가 이렇게 되게 되면, 진토는 어떤 토입니까?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가 되기 때문에 토생금이 된다 안 된다? 토생금이 가능하다. 금을 생할 때는 무조건 토가 있다고 해서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건토는 생금 불능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천간에 무토, 지지로 술토, 그 다음에 지지로 미토 등은 어떤 토? 건토가 되는 것이고, 천간으로 기토, 그 다음에 지지로 진토, 지금 진토, 그 다음에 지지로 축토 등이 세 가지가 토 중에서
습토 물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진토를 얻었고 사에 장생하게 되니 금이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개수가 있어서 정화를 갖다가 옆에 바로 붙어 있으면 수국화해서 개수로 정화를 꺼버리는 정도, 아주 지나치게 꺼버리는 정도가 되죠. 진토가 아니라 이것이 술토였다라고 하면 이거 개수가 정화를 제도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상관, 경관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정관이라고 해서 내가 그거를 그냥 나쁘지 않은 정관이라고 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술토는 아까 말했던 건토이기 때문에 물론 경금이 사해 술에 통근할 수 있지만 다 술토도 4월이면 뜨거운 열토에다가 화가 이렇게 왕하면 경금이 녹아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정관도 제거시켜버리는 것이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떤 또 진토였기 때문에 개수가 정화를 극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상관 경관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개수가 이렇게 있지 않고 원래는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상관 경관이지만 그래도 직극해서 정화를 날려버린다라고 보지 않고 그냥 뜨거운 열기를 갖다 조절시켜 준다라고 보지만 이것이 이렇게 되면 정화는 날라가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아쉽죠. 갑목이 있었다라고 하면 수극화하더라도 좀 통제시켜 줄 수 있는데 이 연지 있는 묘목 가지고는 수생목 목생화 되기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가 되겠습니다.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 사중에 있는 병화 투출을 해서 원안적인 칠살격이 되죠. 이거는 일단은 경금 입장에서 이걸 또 어떤 분들도 뭐다? 관사론잡이다 이렇게 본데 이거 살중신경 하면 뭐다? 관사론잡을 논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청간에 둘 다 투출했어도 자진압 수에서 개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뭘로 볼 수가 있습니까? 정관은 날려버리고 칠살을 뭐 했다. 그래서 이거를 거관유살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관은 정관이고요. 거관유관이 아니라 거관유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를 제거시켜서 뭐 탁기가 없어졌다 이렇게도 보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 관을 이렇게 개수가 날려버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썩 좋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정축시가 되면은 다시 습토를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경금이 약하지 않아요. 축에 뿌리를 둘 수 있죠. 진토가 생을 하죠. 사화가 아무리 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장생처의 쌍관이죠. 정화 두 개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얘는 어떻게 날려버릴 수는 있겠지만은 시간에 있는 정화까지는 날려버리기가 조금 어렵겠다. 그래도 이렇게 상관경관하는 것은 성격상에선 조금은 뭐라 그럴까 좀 사람이 거칠고 조금은 법을 갖다가 뭐랄까 좋게 말하면 탈법 정도 아니면 법을 약간 무시하는 정도. 예를 들면 저 길을 건너가는데 횡단보도에 불이 안 켜졌는데 급하다고 막 건너가죠. 상관경관하게 되면 고로화 조금 법을 갖다가 좀 제 멋대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머릿속에서 법을 지키겠다는 어떤 준법 정신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다. 그래도 일간 자체가 세력을 얻는 것이 좋은 것이지 뭐 법 잘 지키고 내가 약해서 그거는 법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킴을 당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판단하고 정의라고 하는 것도 내가 힘이 있을 때 정의인 것이지 내가 힘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정의를 구걸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일간이 뿌리를 얻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다. 자, 무토 투출했습니다. 4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모두 왕하다. 토도 왕하다. 이 무토는 진사에 다 뿌리를 뒀죠. 이부터는 얘를 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죠. 인성을 갖다 개수를 갖다 통제시켜 주는 것은 요거는 상관 경관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통제 장치로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무토가 투출해서 만약에 임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임수가 예를 들어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무토는 얘만 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수까지 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뭐 경진시는 진 뜻 스토 두 개를 얻었죠. 비견이 또 투출돼서 비견격은 아니고 칠살격에 이렇게 있게 되면 일간이 세력을 좀 얻게 된다. 그래도 이렇게 개수가 정관 옆에 첩신된 것은 저는 솔직하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모시 같은 경우는 임수가 있어서 자, 이 정화는 이제 오해도 뿌리를 뒀죠. 사회도 뿌리를 뒀고 경금도 진의 뿌리를 뒀습니다. 임수가 있게 되면은 개수는 뭐 한다? 정화를 극하는 역할도 하지만 개수는 조우하는 역할도 같이 하긴 합니다만은 개수를 경금을 도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니 임수가 경금을 도세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갑신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뭘 얻었습니까? 녹을 얻었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약하지 않죠. 임수 신중에 있는 임수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관이 계속 파할 때 감목이 있게 되면 그래도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수생목 목생화에서 정화를 보존시켜 줄 수가 있겠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무난한 사주 생시 오늘의 생시라고 하면 갑신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투출됐죠. 또 병자하고 다른 건 자진합에서 병자시는 수가 세력을 얻는 반면에 이 병술시는 진술상충하게 되면 진중계수가 깨져버리겠죠. 진중계수가 깨지고 진중계수가 깨지게 되면 연간에 있는 계수가 약하죠. 물론 정관을 보호해준다라는 차원에서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얘가 깨지게 되면 경금은 어떻게 됩니까? 소용, 녹아버리죠. 차라리 정관을 포기하고 내가 살아남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게 진술충 되는 순간 얘가 사라져버리고 병화가 나를 공격하게 되는 아쉬운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호랑이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옆에서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호랑이가 기운을 잃게 되면 서로 이 병화 개수가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가 개수가 없어져 버리면 저 병화는 요거 내 먹잇감 하고 경금을 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볼 때 뭐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오행의 상생상극이 어떻게 조절이 잘 되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명식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